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의 핵심 화두가 된 공수처 설치. 검찰청 위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이런 사법 제도는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절대 이거는 해줘서는 안 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행사하도록 개조하는 것.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입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 이른바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여야는 한자리에 모여 검찰개혁에 대한 뜻을 모았다지만 생각이 조금씩 달라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관을 말합니다. 찬성 측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옮겨서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죠. 반대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센 사법 통제 목적에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사실상 통제장치 없는 막강한 권한으로 기존 검찰과 다를 바 없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요. 검찰의 성역을 깨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입니다. 검찰개혁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렇게 개혁은 다들 하겠다지만 공수처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다릅니다. 검찰의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은요.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은 새로운 부패 그 대처 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공수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저희들은 여당일 때도 반대를 했어요. 공수처는 이거는요 문재인의 홍의 검찰 탄생이에요. 괴물입니다. 김덕 간사님께서 대통령이 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공수처의 경우에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두 명입니다. 현재 공수처법으로 올라간 두 가지 안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이에 맞서는 국정전환 촉구 광화문 집회, 검찰개혁의 뜨거운 감자, 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싼 갈등은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까요?